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 어때요? 네, 저는 주로 바람에 관련된. 아, 전문가시군요. 각자 맡으신. 상담 뭐 티 납니까? 좀 부부간의 갈등 전문가. 아니요, 뭐 바람. 티가 난다는 것보다 언니 눈치, 말이 눈치요? 맞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행동이 바뀌었을 때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시집을 갔고 아기 엄마까지 많아요. 근데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일단 저는 드라마에서 항상 했던 거 있잖아요. 증거를 봐라. 증거를 잡고 현장을 덮쳐야 되는데 그땐 꼭 경찰이 옆에 있어야 된다. 정말 현실적인 거 알려준 거. 역시 행동하는 분이야. 그리고 니나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책 배우자가 뭐야? 죄를 지은 사람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다. 죄를 지은 사람. 네. 그래야 위자료를 그렇죠. 그렇죠. 이왕 남편의 실수로 그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전쟁에서 배웠다. 역할에 따라 여기는 좀 믿어라. 위자료하고 또 재산 분할이 있어요. 네, 맞아요. 강민선 씨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에선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데 결혼해서는 정말 살다 보면 아니 아니에요. 근데 항상 카메라는 갖고 다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렌즈 이만한 거 들고 다니고 이만한 렌즈 다 있어요. 아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용 씨도 그렇지만 그런 좀 예, 상담들 많이 해주세요. 어, 지금 좀 남자 입장 지금 남자가 다 잘못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남자가 죄인이야. 여자도 바람 피고 하는 데가. 그래. 아 이게 사랑과 전쟁이 항상 피해자가 여자거든요.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중간에 껴가지고 제가 주로 하는 역할도 그런 거예요. 어쩌지? 어떻게 하지? 아 그 사실 여자친구 그 만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 부모님께서 이게 그런 드라마 보시면 약간 조금 역할이긴 하지만 좀 그러시지 않을까요? 안 보고 계시다가 한번 나온다고 그 편이 또 제가 연기가 잘 됐어요. 아 좋았어요. 제가 좋았어요. 간만에요. 네. 그래가지고 보시라고 했는데 그 편이 뭐였냐면 처갓집이 음식 대박집이에요. 음식 대박집인데 그거 제사를 제가 받으려고 받으려고 가가지고 되게 잘해요. 아버님이 일당 일 아르바이트 시키고서 일당으로 수고했네 이렇게 딱 주면은 아버님 자식된 도리로 이런 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밀고 큰거 먹으려고 아니 고생 먹으려고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에이, 아버님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짬뿐 안 받죠. 가게 통으로 먹을 거니까. 아 근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보시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곱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럴 때마다 진짜 좀 살짝 억울하기도 하고 그 편은 보지 말라 그럴까. 아,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실제 그 사례를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사례를 좀 네. 한번 요거를 좀 들어보시고 실제 사연. 해결책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실제 사연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자분 사연인데요. 여자친구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짠돌이 애인 때문에 고민이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죠. 한 번은 저녁을 먹는데 가격이 총 65,340원이 나왔어요. 갑자기 말고. 남자친구가 밥값을 더치페이 하자며 저에게 32,670원을 저어하고 순간 화가 너무 나서 나 10원짜리 없어 그냥 내가 35,000원 낼게 했더니 나 10원짜리 있어 100원 줘봐 내가 고생을 줄게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길래 너무 창피해서 카드로 계산 다 하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아하. 이 남자 경제관념이 투철한 걸로 이해하고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이 알뜰한 건 좋은데 이게 사실 나한테까지 너무 지나치면은 10원 한 푼을 가끔 좀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좀 그럴 때가 있지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만나야 돼요? 남자친구가 선수네요. 아, 왜? 결국 자기 돈 안 쓰고 여자친구 카드로 샀잖아요. 한 단계 더 대단한데?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내가 일단 만나봐야겠다. 아니 정말 반대예요. 맞아요. 왜 만나요 그런 사람을? 연애할 때도 이런데 결혼하면은 보통이 아닐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뜰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알뜰한 게 아니라 그건 쪼잔한 거예요. 사랑은 조금도 안 알뜰과 쪼잔은 다른 거예요. 알뜰하고. 근데 이거에 굉장한 해결책이 있어요. 뭐예요? 더치페이를 아주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제가 달 말에 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요. 맞아. 좋다.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네. 그래서 넣어요. 그럼 6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그 카드를 남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이 그 카드로 데이트할 때 그 카드로만 쓰는 거예요. 본인 경험에 의한. 아니 지금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가 힘들다 보면은 이거를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카드를 자기 우리 데이트에만 안 쓰고 자기가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구자는 여자 이름으로. 그래서 긁으면 띵동 이쪽으로 문자가 오 계산력이 나는데 요즘 젊은이 근데 여기 요새 이런 데이터 통장이 좀 이상하네요. 사실 더치페이가